오늘의 주요 단신을 김민정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오는 10월 6일 성직자 인식개선 포럼을 개최합니다. 자살 이후 한국교회 목회 매뉴얼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목회적 차원에서 자살 유가족을 위로하고 돌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실천신대 조성돈 교수, 연세 로덴병원 최의연 원장 등이 발제자로 나섭니다. 기독교 대한교육 2016 국제심포지엄이 오는 15일 백석대 대학원에서 열립니다. 덴마크 기독교 자유학교협회 한스 한센 사무총장, 기독교 대한교육연맹 원호상 대표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독교 대한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할 예정입니다.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인카스가 국외 입양인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링 워크숍을 오는 15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멘토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양대학교회와 교목실, 사회교육원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엔 모세골 이명수 목사,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 정동제일교회 최대강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